오직 그러면 내가 빠졌어. 나도 어지간하면 안 빠지. 우리 이 양반이 엄청 저 열심인 양반인데도 빠졌어. 아파가. 엄마는 뭐 다른 거 들리셔. 어째 이렇게 이쁜 놈을 가져와갖고 나를 이렇게 기분 내가 좋게. 내가 또 마우병 하나 있을 텐데. 있어? 예. 네. 저번 날 저기 금요일 날 마우병들 저거. 아 있어. 저거 내 거 맞아. 가져가. 선생님 그때 앉아서 그래 저기 뭐야 장군 선생님 죽고 가셔. 그랬어. 어차피 금요일에 늦게 공부하신대. 예. 그러면 요것을 물을 좀 더 타갖고 내가. 제가 타드릴게. 아이고 일어나시려면 저거. 그리고 새놈 컵을 하나 받쳐주시오. 네. 야가 이제 오래돼갖고 새네 새요. 그리고 저 개구리 타령들 모다 펴셔요. 개구리 타령 펴야죠. 개고리 타령. 예, 개구리 아니에요. 개고리. 이렇게 저기 철철 넘쳐요. Thank you. 개고리가 개고리. 짐승 개. 아니. 저기 뭐야 각절 형식의 노래라는 뜻이야. 각절. 이게 이제 얘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 개가 각절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 이게 민요의 민요는 절 형식이잖아. 유절 형식.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내 갖고 가잖아. 그러면 1절하고 2절 비슷한 데가 있고 되게 그러는데 이 개고리 타령은 1절하고 2절이 하나도 안 같아요. 모두 다른 노래들로 구성이 돼 있어. 각 절마다 각절 형식으로. 그러니까 각절 형식도 되어 있으면서 또 각자 독립적이야. 내용도 독립적. 내용도 독립적. 서로 유사성이 없어. 내용 간에 그러니까 가사 간에도 저기 뭐야 연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멜로디 간에도 연관성이 없고 근데 이제 리듬은 그 저기 뭐가 그 중중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근데 멜로디는 같지 않아. 멜로디 같지 않고 가사 같지 않아. 그리고 내용상 서로 의미 연관도 전혀 없다. 따로 그러니까 따로 곡법이다.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그렇게 돼 있어. 각절 형식이면서 아주 전부 다 독립적인 하나의 노래들을 절로 다 꿰는 거야. 그게 만약에 100절까지 다 하면 100절이 다 서로 다른 노래라는 거. 아무 연관이 서로 없다는 거. 다 각각 독립적이라는 거. 그거 말하면 돼. 그리고 되게 많아. 되게 많으니까 저기 뭐야 거기에 있는 거 외에도 내가 많이 배워줄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예. 그게 다가 아니니까 뭐 저기 마음에 들 것도 말 것도 없어. 자 그러면은 가장 저기 봐야 반갑고 좋은 노래부터 배웁시다. 우리가 이제 개구리 사령 중에서 반갑네 반가워를 먼저 배워. 왜냐 반갑네 반가워는 이번에 발표회 때 우리가 저기 저 제일 이렇게 지금 늦은 반이잖아. 늦은 반이지만 합창 때 같이 다 대합창 때 해야 되잖아. 그때 이걸로 할 거야. 그리고 이게 축가송이야. 이 반갑네 반가워는 너무너무 좋은 노래야. 어디 가서 남을 축하해 줄 때 누가 반가운 손님이 올 때 또는 내가 또 손님으로 갔을 때 그를 만나서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 만남임을 축하하는 노래야. 반갑네 반가워. 그러니까 요 놈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놀아라 놀아라를 배울 거야. 놀아라 놀아라를 왜 배우냐면 놀아라 놀아라는 또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우리 저기 봐 시니어들이 가장 배워야 될 저기 봐야 민요 중에 하나야.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잘 노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포용해주고 그러는 노래잖아. 그리고 우리들 또 그렇게 재밌게 놀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못 놀고 살아본 세대잖아요. 베비부모. 그러니까는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아주 의미 있게 놀아야 되거든. 잘 놀아야 돼. 놀아도 잘 놀아야 돼. 잘못 놀으면 폐가 망신한단 말이야. 그리고 명예에도 실추도 오고 그러니까 잘 놀아야 되니까 이 놀아라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저기 뭐야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배울게요. 이제 그럼 반갑네를 배워드릴게. 반감 아니야 그러기 전에 저기 이거를 배웁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개구리 타령을 시작할 때 선소리, 앞소리.
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 내가 개구리 다리를 부르겠습니다 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신호를 그렇게 보내는 앞소리야. 어기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 개구리 타령을 하겠다는 신호구나. 그러면 이걸로 열면은 줄줄이 그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뒤를 이어서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노래를 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뭐 개구리 상을 안 하나 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받아도 돼. 꼭 개구리 안 해도 돼. 개구리도 하다 흥타령으로 받아도 상관없어. 장단이 달라도. 근데 거기에 하면서 누가 선소리를 매겨가지고 이걸 받았다 그러면 그 뒤로는 다 이걸로 가는 것이 매너요. 예, 그걸 하자고 시그널을 보내서 예스 해서 받았어. 그다음에 예스 받으면 예스 하는 거지. 이걸 해서 한 건데 지 혼자 또 다른 노래 딱 부르면 그건 센스 없는 거야. 매너 없고 판을 모르는 거야. 그 판을 읽으려면은 누가 앞소리를 막 내. 흥사령도 앞소리가 있어. 간다 간다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다 흥타령으로 받아줘야요. 그렇게 시그널이 앞에 앞소리를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로 이어주는 것이 매너다. 이거는 소리판의 매너야 원래.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개구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뜻이에요. 시작. 아홉 번째까지 쭉 보고 열 번째 박에서 열 하나 열둘 이거야. 그러니까 아홉 번째 박까지 쭉 끌어버리면은 안 되지. 숨 막혀 죽지. 그러니까 아홉 번째 박은 빨리 끊어서 공박을 만들든지 해갖고 숨구녕을 터줘야 돼. 그래야 나오지. 이놈을 하고 나오면은 그럼 벌써 에너지가 다 소진돼갖고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 숨이 남았더라도 꼭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홉 번에서 공박을 만들어 쉬어.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할 때도 첫 박을 공박으로 만들어 쉬어. 그리고 그게 나와. 그래야 리드미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전략이 돼서 숨을. 그러니까 우리 소리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뭐다? 숨이다. 숨이다. 숨인데 그 숨을 벌어놔야 계속 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숨이 남아돌아야 돼. 남아돌아야 되니까 그 숨을 다 소진할 때까지 쓰면 안 돼. 항상 숨을 남겨놔. 그러니까 숨이 남아있어도 꼭 숨을 쉴 때는 꼭꼭 쉬어. 그래갖고 에너지가 항상 넘치도록.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강박을 강하게 낼 수가 있어. 그러면 소진되면은 첫박이 강하게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숨은 아껴둘 거. 그러니까 아홉 번째 박 공박 만들어서 해주고 첫박 공박을 만들고 두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 그래야 그 소리가 저기 리드미컬하게 돼요. 어기야 이렇게 가야 돼. 시작. 어기야 두 번째 박에서 시작. 어기야 어기야가 어기야 하고 또 어기하고 나오잖아. 그 어기야는 일곱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했더라도 일곱 번째 박에서 정확히 나와줘야 돼. 그래야 호흡을 맞춰갈 수가 있어. 이거 어쩌면 또 눈치 없는 사람이 또 합창하겠다고 끼어들거든. 그러면 해야 돼. 거부할 수 없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못해. 이런 거는 또 합창 버는 거야. 흥이 나서 누가 누구 소리에 끼어들어. 그랬을 때 호흡이 맞아잖아. 그럴 때 그런 약속이 일종의 뭔 약속 같은 것이 있어야 하잖아. 응, 그런 데 박자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7, 7, 8번에서 곡을 맞춰줘야 되니까 시작.
거기야. 다시 시작. 거기야. 간다. 시작. 간다. 간다. 아홉 번째 방에서 간다. 간다.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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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간다. 간다. 내가 돌아가다는가. 너무 길면 안 돼. 내가 또 도가 여기서 세 번째 박스 나와줘야 돼.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허라. 내가 또 허라. 나는가. 일곱 번째 박스에서 나는가. 시작. 나는가. 내가 돌아. 내가 또 허라. 시작. 내가 돌아. 내가 돌아. 그렇지. 위로 다 위로 이렇게 위로 쳐 치면서 꺾어. 내가 돌아. 시작. 내가 돌아. 나는가. 나는가. 내가 돌아. 나는가. 호흡이, 호흡이 안 맞지? 다시. 내가 돌아. 내가 돌아. 나는가. 바로 일곱 번째 박에서 나는가. 다시. 내가 돌아. 나는가. 다시. 내가 돌아. 나는가. 다시. 내가 돌아. 나는가. 이렇게. 시작. 자, 아홉 번째 박에서 쉬라고 했었거든. 그래야 열 번째 박에서 어가 딱 나올 거 아니야. 시작. 어기야. 두 번째 박스 나와야 돼. 어기야. 요런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다시. 자, 열 아홉 번째에서 쉬어줘야 돼. 그리고 열 번에서 그냥 가차없이 한채 주저함도 없이 열 번째 박에서 탁 나와야 돼. 근데 이 박자를 듣고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몸으로 박자를 익혀서 박자와 동시에 나와야 돼요. 박자를 듣고 나면 늦죠. 엉거주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딱 주고 하 치고 나와야지. 어기야. 자기가 박자를 갖고 가야 돼. 다스리면서 시작. 어기야. 어기야가 일곱 번째에서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어기야. 어기야. 다시. 어기야. 이게 어렵구나. 천천히 해드릴게요.
아, 흑흑엉. 한 번 더. 아, 흑흑엉. 아, 흑흑엉. 아니야, 두 번째 박, 두 번째 박, 두 번째 박, 두 번째 박. 아, 흑흑엉. 아, 흑흑엉. 한 번 더. 아, 흑흑엉. 어기야, 어기야, 아, 흑흑엉, 어기야, 아, 흑흑엉, 어기야, 한 번 더, 아, 흑흑엉, 어기야. 이렇게 뒤에서 뒷박 치고 나오면 안 돼. 후박 치지 말어. 일곱 번째 박스 싸우라니 왜 여덟 박스 나오면 안 돼. 아, 흑흑엉, 어기야. 정확하게 칸트 해야 돼요. 아, 흑흑엉, 어기야. 한 번 더. 아, 흑흑엉, 어기야. 한 번 더. 아, 흑흑엉, 어기야. 숨을 미리미리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느 박에서 시작이 되고 어느 박에서 뭐가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노래를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노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끊고 할 수 있는 나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려면 매핑을 해야 하잖아. 어디 가려면은 우리가 저기 뭐야 다 이렇게 미리 지도 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갈 건지 매핑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또 맵이 있어. 그러니까는 다 이게 파악이 돼야 노래가 다 파악이 돼야 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천천히. 시작. 아홉 번째 박 쉬라니까 정확하게 한 박을 빡 쉬세요. 시작. 굿, 굿. 한 번 더 시작. 쉬고 한 박 쉬고 다시 시작. 굿. 아주 잘하셨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잘하셨어요. 시작. 그렇지, 그렇지. Oh, no. Oh, no. 그렇지. 어리히, oh, no. 어리히, oh, no. 어리히, oh, no. Oh, no. Oh, no. 그렇게.
거기 어기야 이것도 두 번째 박에서 어기야 어기야는 정확하게 일곱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어기야 어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1절, 2절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각절 형식인데 뭐 1절, 2절을 따지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르는 거죠. 원칙은 그치지 않겠어요? 예. 선생님 아까 이거 이 대목하고 그다음에 간다 간다 조금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어기야 간다 간다 그렇죠 간다 빼먹었어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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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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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박에서 간다 간다 시작 간다 내가 돌아 내가 돌아 나는가 나는가 그리고 이 뒤에 어느 어리히 어가나 어기야 이게 나와야 돼요. 어너 어리기 어가나 시작 어너 어리기 어가나 어기야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노래를 배웁시다. 이제 이거 선소리 배웠으니까 그 뒤에 거 이제 한 절 그거 반갑네를 배웁시다. 어려워. 이게 수준이 이제 이제까지 온 것도 세 열 배쯤 어려워. 응, 한두 배 어려운 게 아니라 열 배쯤 어려워. 열 배쯤 어려워. 어떻게 오늘이 저기 안 바빴어? 그래서 아빠 지금 따라오고 본 거예요? 아빠가 어떤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노는지 보려고? 요거 귤 빨리 하나씩 돌리셔요. 요 곶감도 하나씩 잡서요. 곶감은 우리 거시기 저 사오셨어요. 곶감도 하나씩 잡서. 곶감 하나씩 돌리셔요. 응. 하나씩 돌리고 나머지는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곶감에 또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곶감을. 어머 이 곶감 너무 맛나다. 완전 맛나 완전 맛나. 우리 쌤은 안 들렸잖아 곶감. 안 들렸어? 여기 들었어요. 들었다? 응. 참 맛나네요. 장도 곶감이랑 그저 짓더라고. 차에서 팔더라고. 냄. 지하철 그 나오니까 줄고 나오니까 그리고. 어메 맛난 그. 나머지는 선생님 가시가 다 주세요. 냉. 대표님도 안 드셨다. 예, 드릴게요. 겁나 만나본 지 있네. 앵두님, 네. 만나지? 이제 뭘로 갈라고? 아직 몸이 담고 만난 거.
제사 때 이거는 감히 나 아들들이나 주지 딸들은 안 주고. 옛날에는 그랬지요. 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큰아버지 저 환갑 때 갔더니 우리 할머니가 곶감 이런 거를 갖다 막 여기다 숨겨놨어. 숨겨놓고 서울에서 온 손주만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서울로 안 왔을 때야. 중학생이었을 때 그 시골에서 다녔거든. 내가 고등학교부터 서울서 다녔으니까. 나는 서울 사람 아니라고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왜 나는 곶감 안 줘? 그랬더니 아가 나는 서울서 왔은 게 할머니는 서울 저기 뭐야 뭐 저 손주만 이뻐요 내가 그랬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예. 옛날에 수름이라고 그거 아들들만 주고 우리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뭘 하시는 줄 알아? 아이고 참말로 그냥 아이고 조마 조마 에휴 그러더니 꺼내서 하나 주시더라고. 할머니 어? 뭐 서울 뭐 손주만 손주예요? 나 저기 뭐야 나도 먹고 싶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러고 있다가 에이 그러더니 꺼내갖고 아이고 준다 준다 그러면서 꺼내서 어 먹어라 먹어라.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철이 있었으면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뭐 중학생이라도 가시네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근거로 안 준다고 할머니한테 따지고 야무졌으니까 따지는 걸. 우리는 딸들은 먹는 것도 아니다. 딱 그러면은 했다는 부추장을 만든 날이니까 안 해야 돼. 제사가 많아도 아들 딸이 거기는 좀 심하게 아들이 하나이고 이제 다음들 이제 아들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준다고 우리는 안 줬어. 맞아. 당숙네 그 아, 저기 뭐 조카들 그쪽 아들들은 네. 줘도 딸 잘 안 줬지. 안 줬어요. 이제 우리 큰 집은 또 그런 집은 아니었어. 우리 큰엄마는 그렇게까지 저기 막 남녀 차별을 하시지는 않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껴놨다가 서울에서 오는 손주는 어쩌다 오잖아.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오거든. 할머니가 가시면 가셨지.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께로 풀빵으로 지나들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가거든. 근께로 할머니가 들기에서 들기에 갖고 나 좀 안 죽게 그래요. 근데 만약에 가가 없었으면 그 꼭 가면 내 거야 다. 할머니가 다 나 주셔. 평소에 얼마나 나를 이뻐한다고. 겁나게 이뻤는데 그냥 그날은 그냥 가가 온 게 그냥 가를 더 훨씬 이쁜 게 내가 질투가 나서 더 그랬지. 내가 우리 볼까 생각했지. 우리 문수점님이 겁나게 저기 뭐야 봉사 정신이 강하고 우리 앵두님하고 둘이가 그래요. 진짜네요. 예, 우리 앵두님. 그리고 우리 독도리님도 봉사 정신이 보통뿐이 아니오. 얘는 분리수거 안 해요, 선생님? 예? 분리수거 안 해? 분리수거 해요. 해요. 어제 다 우리 아저씨가 버렸어요. 수업 끝나고. 아니 화장실 안 컵을 갖다 처보다 막 넣더라고 쓰레기다가 나는 저기다 꽂는데. 꽂아야요. 네, 꽂아야 돼. 그건 꺼봐야 돼. 저거는 재활용이 되니까. 재활용 되고. 네. 이건 안 되고. 안 되고. 우리 학급 길급도도 재활용 되라고 깨끗이 하면 시작고 식초 한 방 떨어쳐갖고 씻어갖고 여기 뭐 항상 물을 나는 끓여서 말렸다가. 전라도 고창이라. 저기 선생님은 저기 김재환이고. 김재 자기야. 그 엄마가 익산이고 나는 김재랑 께. 김재라고. 김재. 우리 아버지가 부안. 거기 언니 오리지널 고향이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경기민요라는 맛인 거예요. 잘못 들었나죠? 예, 처음에 잘못 배웠어요. 의정부. 그래. 안정한데. 나도 좋아. 그래. 창원이 좀 나도 그래가 그쵸. 그리고 우리 앵두님의 목이 보니까 우리 남도 소리를 먹여. 남도 소리도 그냥 무조건만 올리는 것만 배웠잖아요. 나 선생님 오로지 저기 놓고 사철가 다 시장 공부해요. 나도 그렇구나. 저도는 다 이렇게 저기 저 창안 강아지도 명창이더라고. 그 다들 그 어려서 그냥 그
우리 아버지가 이거 상현 막 먹이는 걸 그거 앞에 사. 근데 우리는 저는 어르실 때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셨어요. 세상 일찍 또 돌아가셨네. 네, 그러니까는 엄마가 딸들을 밖에를 나가면 애비 없는 소리 듣는다. 허리 딸린 소리 듣는다. 어? 저것들은 애비 없지 저렇게 거 이렇게 소리 안 느낀다고. 감히 이렇게 가서 구경도 못했어. 우리는. 그래요? 가면은 그런 집 있어. 그냥 와서 맛 주당 들고 와서 그냥 끌고 가. 맞아. 그런 소리 안 듣는다고 여자를 엄청 엄하게 키우는 집 많았어. 엄하게 키웠는지 이게 지금도 습관 하나가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막 동네 애들 많이 모인 데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우리는 되게 우리 아버지가 좀 오픈. 근데 우리는 고모도 없고 당숙도 없어갖고 우리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두 분이 우리 아버지가 김재서 나셨어요. 김재? 네, 김재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랑 벼슬을 하시고 이렇게 할아버지 금종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 둘 데리고 이제 고향에 옛날에 왔나 봐요. 와갖고 그 5살, 3살 먹은 아들을 놔두고 이불 가지로 김재를 다시 가셔서 못 돌아오셨어요. 그래요? 그 옛날에 호열자가 그게 돌아갔고 객살 하신 거야. 아 맞아, 호열자 그때 그쪽으로 돌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 못 고창 그쪽으로도 돌고. 그래, 아버지하고 큰아버지만 이렇게 고아같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호열자 걸렸다가 그것이 다시 되행겨갖고 거의 돌아가신다고 입을 괜히 혼입을 해놨는데 거기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갖고 장수하셨어요. 지금도 묘가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아버지가 김재희를 그렇게 그리워하셨어. 응 맞아. 호열자 돌았어요 그때. 나서 그때 짜리는 거기잖아요. 예, 6.25 때. 그때 그 호열자 돌은 거예요. 돌아오셨어요. 예, 돌아갔고 우리 외할머니가 두 번 한 번 걸렸다 다시 걸렸다가 혼입을 덮어놓은 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못 살아난대. 아 근데 또 살아난 사람은 살아나.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장수하셨어. 아니 그게 바로 열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옛날에처럼 엔병. 예, 열병 열병. 열병. 시상에 엄마나 호열자 이야기를 여기서 듣네. 우리 엄마가 그 호열자 이야기를 할머니가 그렇게 들어가고 호열자 그래갖고 그게 또 해서 다시 그것을 되걸려서 할머니가 진짜 혼입을 덮어서 딱 해놓은 거 바로 이제 실려 나가서 저기 할 건데 살아났다고. 근데 그게 나도 그게 걸러갖고 죽는다고 이제 저쪽 건너방으로 이제 따로 해놨어. 네, 따로 해놨어요. 죽는다고. 근데 나를 살리려고 뭐 한골 양반이라고 여기 벙어리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이 나를 두 번을 살려준 사람이야. 그 양반이 그 매실 있잖아요. 그 매실 물을 갖고 온 거야. 형이 내가 이제 굉장히 영악했대. 그러니까는 한골 양반이 내가 낫지를 잘하니까 내가 아프다니까 점례가 죽는다고 이제 동네 손님이 다 나버린 거야 이제 그 홀병 때문에 죽는다 열병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나를 갖다 죽는다고 이제 저쪽 건너방에 놨는데 한골 양반이 그 매실 애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 잔을 먹였어 다 엄마가 먹어라 안 죽으려면 먹어라 먹고 보자 일단 먹든 안 돼 죽든 안 돼 일단 먹고는 보자 한골 양반 벙어리 양반이 가과시야 그러면서 그걸 먹이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거에 내가 살아남 그래서 내가 서 매실을 아주 대게로 알아요. 그래요? 열라면은 매실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어, 그래요, 맞아. 네, 진액이를 있잖아. 속이 따리더라도 내 몸이 열이 많다. 그러면 매실 액실을 컵으로 한컵을 그냥 마셔버려. 그러면 막 속이 막 따려. 한참. 그러다가 이제 싹 가셔버려요. 그거 신기해. 내가 집에 가. 내가 매실 액실 이제 뜨면은 여기 참매실이라고 전라도 저기 뭐야 전라남도 저기 뭐 구례 거기서 30kg 사다가 산 거 다 먹었어. 참 대단해요. 한 알이다가 근데 그게 100일 만에 뜨면은 맛이 없어요. 그게 이제 100일이 넘고 한 160일, 70일 만에 뜨면은 그 진짜 맛이 좋아. 나는 뭐든지 금방 안 떠요. 이제 내가 다음 주는 저기 그 뭐지 우리 전라도 부안에 누에 그 있잖아요 오디 그거 액기스 한번 갖고 가볼게 그러면 타서 이렇게 먹자 그거 좋은 거지 오디 액기스 오디 부안 오디 뽕이 네. 유명하거든 부창 부안이 맨날 그만 그요 뽕 있어요 그러면요 아유 거기는 뽕이
안 변해갖고 반해요. 10kg에 지금도 12만원에서 팔아요. 거기는 아주 뽕 유명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기가 뽕이 유명해요. 우리는 50년 동안 위에 키웠는데 우리가 20이 됐어. 작은 거기가. 그래서 그러지. 네. 20 됐어. 뽕과식 다 하지. 그래갖고 50 어디를 담아놨는데 그걸 갈아 먹으려고 담아놨는데 샀는데 못 먹겠더라고. 100개 먹으니까. 나는 그냥 거시기 어렸을 때도 오디잼을 무지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우리 김제의 호남 잠사 유명한 잠사 공장에 들어서 갖고 그냥 매 얼마나 뇌를 많이 들 사람들이 치는지 그냥 뽕 열매가 이래 갖고 엄마가 그냥 바깥으로 바깥으로 따다가 이렇게 따다가 그놈을 잼을 만들어 갖고 서울까지 나를 보채줘 갖고 내가 서울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서울 사람들 다 먹였어. 그러고 입들이보다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 갖고 다니고. 예. 네. 그랬더니 아가 너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저, 내가 우리가 뽕 그거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먹인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뭐 입술 이렇게 뽀르게 꺼내 갖고 다닌다냐? 막 그래 갖고 뽀르게 가지고 맞아. 보라색으로 해 가지고. 아이고 정말. 얼른 노래를 또 우리가 이 배웁시다. 이. 반갑네. 어서 하십시다.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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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반가워 하지 말고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그냥 반가워 붙이라니까. 반가워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하지 말고 반갑네 반가워 붙여버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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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래버리면은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루즈하고 편한 노래가 되니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제 와를 붙여. 이제 와 이제 와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렇죠. 개면으로 해줘야 갔다가 이제 와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와 하나 하나 아래서 떨어져 건나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굿굿.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떠를 쳐온나 여섯 번째 박에서 떠를 쳐온나 시작 떠를 쳐온나 땅에서 불 끄곤 소산나 땅에서 불 끄곤 소산나 땅에서 불 끈 땅에서 불 끈 불 끈 그치 불 끈 불 끈 소산나 소산나 땅에서 불 끈 소산나 땅에서 불 끈 소산나 하운이 타기 봉 시작 하운이 타 다가 5, 6박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운이 시작 하운이 하운이 하가 두 번 저기 두 박을 해줘야 돼. 하운이 시작 하운이 그렇지 하운이 하운이 가기 봉 기봉 던지 던지 하운이 타기봉 던지 하운이 타기봉 던지 구름 속에 왔나 쌓여 왔나 구름 속에 쌓여 왔나 속에가 5, 6박 구름 속에 쌓여 왔나 쌓여 왔나가 7, 8박 쌓여 왔나 쌓여 왔나 반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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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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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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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갔다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와 그렇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굿. 하나 아래서 창호 건나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시다 하나 아래서 너 창호 건나 너 창호 건나 너 창호 건나 소산나 땅에서 불끈 소산나 아우니 닭이 봉턴지 아우니 닭이 봉턴지 아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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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니 그렇죠. 좀 느긋하게 박자를 갖고 가세요. 하우니 하우니 가기봉 가기봉 던지 던지 그치? 하우니 가기봉 던지시다 하우니 닭이 봉 던지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쌓여왔나 쌓여왔나 어느 시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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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다 있고 호흡을 갖고 가야지. 어, 하고 딱 죽어버리면 안 되고. 어, 하면서 다 끝이 살아 있잖아. 어, 너 시작. 어, 너 어리히 어, 너 어리히 어, 너 어기야 두 번째 박에서 어기야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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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 1박식으로 반가워 이거 두 박자 하지 말고 반가워 반가워 그렇게 각 1박식으로 떨어뜨리세요 반갑네 반가워 헤이 반갑네 반가워 굿 설리춘 붕이 반가워 설리춘 붕이 반가워 굿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거기가 저기 뭐야 그 반음으로 슬픈 그 저기 뭐야 그 있잖아 반 꺾어주는 음이잖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시작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굿굿굿 그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 아래서
그리고 떨어 떨이 여섯 번째 박에서 나오는 거 시작. 하나 아래서 떨어 적었나 전날 때 전날 때 그 저 떨어졌나 그 열 번째 박 전날 떨어졌나 땅에서 게 하나 아래서 떨어 차고었나 시작 하나 아래서 떨어 차고었나 하나 아래서 떨어 차고었나 시작 하나 아래서 자, 중중머리가 아직 패턴이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들이 그 패턴을 장악을 아직 못했어. 그 열 번째 박에서 전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이전에 나오잖아. 하나 아래서 떨어 차고었나 시작 하나 아래서 떨어 차고었나 이거 육자백이 남도면요 이런 거 긴장감 없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호흡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실어서 놓고 싶은데 아무데나 놓으면 안 돼요. 박자 지켜야 돼요.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노래가 노래답지 않아요. 그냥 넋두리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기 편한 자기 넋두리에 불과해요. 노래가 아니야. 그냥 생활 속에 넋두리야. 혼잣말. 혼잣말에 그냥 리듬을 실었을 뿐이야. 그러면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는 음악적 형식을 다 가져야 돼. 멜로디 있어야지. 박자 있어야지. 음정 맞아야지. 이런 게 다 안 맞으면 그건 음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호흡을 그 이전에 충분히 아꼈다가 꼭 질러야 될 때는 질러야 되고 꼭 장단에 나올 때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노래가 아니지. 중간에 힘들다고 거기서 놓아버리면 그건 노래가 아니야. 죽기 살기로 지켜야 돼 박자를. 하느나는 물론 그냥 숨이 너무 막혀서 죽게 생겼으면 놓아야지.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먼저니까.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살 힘이 있으면 음악을 할 때는 무대에서 쓰러질 양이 아니면 그 혼만 있으면 끝까지 음악적 약속은 지켜줘야만 해요. 그러면 음악이 아니야. 비음악이야. 비음악. 자, 그렇죠. 몰라서 그래. 아직 다 장악이 안 돼서 천천히 다시 배울게.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떨어 차고었나 시작 하나 아래서 떨어져왔나 한 번 더 하나 아래서 또 그리고 5번째 박을 쉬어 하나 아래서 또 이렇게 나오면 돼. 예? 한 박을 5번째 박을 다섯 번째 박을 쉬고 여섯 번째 박에서 떠가 나오고 그리고 어전날 때 아홉 번째 박을 치고 열 번째 박 나오기 전에 사이박으로 어전나고 저 전나나 저건나 할 때 저 전나 할 때 그 전나 저는 저기에 나와야 돼. 열 번째 박에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 응? 어전나 떠러 차오건나 그러니까 어가 사이박이야. 짧은 거야. 음가가 길지 않아. 대단히 짧고 존재감 없어. 존재감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박자를 터치하면 안 돼. 하나 아래서 떨어졌나 어를 안 해도 돼. 왜 그 어를 하려고 하면서 틀려버려. 아주 짧은 어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앞박자나 뒷박자를 침해하고 들어가면 안 돼. 아예 그러면 어를 빼버려야 돼. 떨어졌나 그냥 그렇게 해도 돼. 하나 아래서 떨어졌나 어가 없어도 돼. 뭔 말이야? 그만큼 어가 존재 의미가
없어. 근데 대단히 음악적이라야지 고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으면 자신 없으면은 남의 박자 먹지 말고 허들 말어. 어를 빼버려. 어를 어디다가 넣으려고 그것을 하면서 남의 박자를 갈고 먹지 말고 전박 후박을 갈고 먹지 말고 하나 아래서 어를 짜고 건나 봐 어가 엄청 짧잖아 시작 하나 아래서 어를 짜고 건나 땅에서 불끄건 시작 땅에서 불건 땅에서 불건 땅에서 불건 땅에서 불건 땅에서 불건 서산 바로 불 끈 소산 나 땅에서 불 끈 소산 나 하운이 닭이 봉 던지 하운이 닭이 봉 던지 구름 속에 쌓여 왔나 구름 속에 쌓여 왔나 언어 시작 언어 어리히 언어 어리히 언어 어그그거기야 두 번째 박에서 어기야 그렇게 해갖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 대단히 어려운 노래를 대단히 이제까지 하셨던 노래하고는 이제 한 10배쯤 더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육자배기가 좋다고들 하시죠. 좋다고들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건 사실인데 배울 그게 능력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들 배웁니다. 너무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로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육자배기라는 것이 저기 뭐 한 5, 6년, 7, 8년 그렇게 소리판에서 했다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20년, 30년 돼야지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세요. 그 세월이 농축된 그거를 하려니까 그 짧은 속에도 정말 안 되죠. 금방 할 것 같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회원님들은 그동안에 그런 노래 한번 배우고 싶어서 여기를 지금 벼르고 벼러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고 30년 지나서 이 노래를 해야 될까요? 저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원님들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서. 안 그래요. 배워야죠 미리. 배워서 간을 풀어야지. 그러려니까 우리는 세월을 갖다가 당겨서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듣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반복으로. 반복해서 하면은 되지 어떡해요. 뭐 어떻게라도 되겠지. 왜 어떻게 안 되었어? 그러니까는 반복해서 하자고요. 계속 반복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요. 그래서 이 또 이렇게 이런 날에 집에서 쉬고 싶으실 텐데 막 쉬면서 TV 보고 싶고 막 이러고 못 본 그동안 못 본 연속곡도 봐야 하고 이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선생님 땡. 중머리하고 중중머리의 차이를 제가 아직도 감을 잘 못 잡겠거든요. 그걸 한번 좀 구글 한번 소리 좀 차이 좀 들으셨어요. 중머리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중중머리는 이렇게 다르죠. 강약도 있고 빠르죠. 일단 템포가 중중머리가. 어깨춤 비슷한. 예, 그게 나오죠. 이게 삼박 개념으로 빰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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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박자씩으로 되는데 중무리는 덩구
꿍 따따 구해척 꿍꿍꿍 템포가 일단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센트 위치가 또 다르죠. 구해척 꿍꿍꿍 따따 구척 이건 중머리고 중중머리는